나는 취미가 없었다. 어느 날은 이 빵집, 어느 날은 이 카페, 어느 날은 이 디저트 가게. 카페 놀이로 시간 보내던 내가 빵을 먹다 생각했다. 갓 나온 빵이 맛있다면 내가 구운 빵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? 그렇게 시작된 홈베이킹. 실패하면 어때? 그 실패의 기록들이 이렇게 홈베이킹 인싸도 만들어줬는걸. 나는 꽤 인생을 즐기는 사람. 직접 해보기 전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. 대단한 시작은 없어. 시작이 대단한 거지. 프립.